이제 저희 극단 내에서도 이제 다 공정하게 오디션을 보고 이제 배역을 뽑자 그래서 오디션 지원 분야가 있었어요. 아버지 분들은 이제 따로 선배님들이 따로 하셨고 아들 남자들은 아들하고 소녀 가락 노래방 주인 부분이 세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공고가 이제 오디션 공고가 뜨고 제가 서기 형한테 제안을 했죠. 나랑 소녀 일일이 준비하자. 그때 서기 형이 그랬습니다. 아 내가 왜? 난 주인공 할 거야. 아, 노래방에서 주인공이 누군데? 주인공이 뭔데? 대사 많은 거! 노래방 주인 아니면 아들. 근데 지금 저랑 소녀 일을 하고 있고. 아, 근데 굉장히 지금 아름답게 포장한 거죠? 그죠. 자기는, 근데 이 정도만 얘기해야 될것 같고. 네, 아, 그런 분이에요. 그래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네,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마이크 잡으신 김에 다음에 용화 씨. 소녀 역이 아닌 다른 역할을 연기할 수 있다면 어떤 역에 도전해보고 싶으신지? 뭐라도 소녀만 아니면 해보고 싶. 아, 예, 그래요. 배우라는 게 그렇습니다. 예. 여러 가지 역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배우적인 욕심들이 있는데, 예, 맞아요. 뭐라도 소녀 아니면 다 해보고 싶고, 오늘 저희가 설정이 좀 과하잖아요. 형이 좀 특히 과하죠. 좀 이따 보시면 아시는데. 소녀 사진이 너무 인터넷상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가 일부러 너무 이제 시간을 좀 끌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.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다시 만지겠다. 좀 정상적인 사진 인터넷에 많이 유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